우와!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칼이 나와. 너무 커서 안 나와. 나 큰 이거. 잠깐만. 너무 커서 안 나와. 너무 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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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속에서 빨리 나와. 힘들었지? 오, 힘들었지? 빨리 나와. 힘들었지? 맞아. 빨리 나와, 빨리. 와, 너무 예쁘지? 나 진짜 이거, 와, 나 큰 거 하나 갖고 싶었잖아. 나 이거 잠 잘 올 것 같아. 나 진짜 잠 잘 올 것 같아. 와. 나 잠 잘 올 것 같아. 고마워. 와, 진짜 고마워. 진짜 참 잘 올 것 같아. 난 그게 두려운 걸. 네 안에서 나의 모든 게 어떤 일이 될까봐. 눈 감으면 선명하던 네가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될까봐. 끌리지 않게. 내가 없는 세상이 너는 괜찮은 건지. 너에게 잊을만한 추억의 뿌리지. 참으려 애를 써도 늘 보고픈 나는 네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You are the one. As time goes by, 난 여기 있어줄게. 얘들이 한국 올 때 일단은 눈 보호를 했어요. 알았죠? 다리 가네. 나 한국 올 때 힘들었으니까 일단 다리 맞다는 거야. 돌아오게 되면 단 한 번의 나를 찾을 수 있게. As time goes by. 일단 시청자한테 전화 한번 할게요. 카메라가 있다고? 아니 비닐이 있어. 그래도 이거 보내주신 시청자님께 전화 한번 할게요. 아직 누굴 사랑할 수 없는 그대 지친 가슴을 난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은 내가 처음 20살 때 처음 만난 남자가 있거든. 걔한테 인형 이후에 한 번도 인형 선물 받아본 적 그 뒤에도 있었긴 해. 안 봐도 아니 근데 나 이렇게 큰 인형 처음 받아봐요. 정말 처음 받아봅니다. 아니 근데 아까 똥 싸러 간다는 이거 아니 근데 나 오늘 왜 이렇게 입은 거야? 오늘 나 옷도 나도 이렇게 입었네요. 아니 나도 오늘 곰처럼 입었네요. 얘네가 올지 나도 오늘 곰이네. 감사합니다. 고마워. 즐거운 골프 방송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안가족같지? 나도 놀랐네. 안가족같네. 누구라도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래 어깨동무하고 션리구님 안녕하세요. 어깨동무 됐다. 자, 오님 고마워. 고마워요. 강순간 이도님 19번째 추천 감사합니다. 똠똠똠. 한 가족 같네요, 정말. 와, 진짜 아니 정말 고마워요. 나 이렇게 진짜 정말 잠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잠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추한미군 20번째 추천 감사합니다. 똠똠똠. 진짜 정말 잠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이야. 추한미군님 20번째 추천 감사합니다. 김순간 이동 19번째 땡큐. 와. 자, 가나다라 마바사 완빵빵에 18번 한 번 더 듣겠습니다. 김순간이동 감사. 김순간이동님. 내 가슴 오직한 사랑. 고마워 얘들아. 문득 올려다본 저 하늘에 떠가는 작은 그리움 하나. 언제나 삶이 힘겨울 때도 늘 곁에서 함께한 사람. 그 한마디 전하지 못한 말, 그대는 나의 전부입니다. 그대가 없는 빈자리, 지워질 수 없는 그때 그 추억이 저기 내 가슴을 비워도 그대 하나만 비울 수 없네요. 언제나 그대를 많이 사랑해요. 홍이다, 지하철역 어느 지하철역이야? 이름 알려줘야지. 내 가슴엔 곁에 함께 1분 1초도 안 내줄게. 그대와 늘 행복한 꿈을 꾸어요. 그대가 없는 빈자리, 지워질 수 없는 그때 그 추억이 저기 내 가슴을 비워도 그대 하나만큼은 비울 수 없네요. 언제나 그대를 많이 사랑해요. 그대 나를 잊게 한 사람, 내 가슴엔 곁에 함께한 그대와 행복한 꿈을 꾸어요. 이 세상 그대뿐이 많이 사랑해요. 바라만 봐도 좋은 사람, 그때같이 내 그대와 영원히 늘 사랑의 꿈을 꾸어요. 늘 행복한 꿈을 꾸어요. 고마워. 엄청 커! 엄청 커요! 엄청 커요. 내가 한번 일으켜줄게. 엄청 커요. 그리고 촉감이 너무 좋아. 촉감이. 촉감이 너무 좋아요. 촉감. 그게 보낸 나의 하루에 작은 입맞춤을 해주던 사람, 언젠간 서로가 더 먼 곳을 보면 결국엔 엄청 크지? 헤어질 것을 알았지만 너의 안부를 묻는 사람들. 눈에 투명이 붙어 있었어. 비닐이. 가족까지. 딱 좋다. 저기 나나따라가 돌아오긴 했지만 언제 오더라도 너만을 기다리고 싶어요. 모든 걸 되돌리고 싶어. 이제는 어디로 어디로 아직 너의 그런 고백들어서 난 너를 닮아주었던 장미꽃도 한 사람을 위한 마음도 모두 잊겠다는 거짓말을 돌아오길 했지만 너의 안부를 묻는 사람들 나를 어렵게 만드는 얘기들 왜 슬픈 예감은 들린 적이 없나 너를 잊겠다는 거짓말을 두고 돌아오긴 했지만 언제 오더라도 너만을 기다리고 싶어. 알았지. 아 정말 나 잠 잘 올 것 같아 진짜. 고마워. 나 잠 못 잤는데. 알았어. 아직 너의 그런 고백들어서 난 너를 닮아주었던 장미꽃도 한 사람을 위한 마음도 모두 잊겠다는 거짓말을 두고 돌아오긴 했지만 언제 오더라도 너만을 기다리고 싶어. 다시 처음으로 모든 걸 되돌리고 싶어. 이제는 어디로 어디로 아직 너의 그 고백들어서 난 너를 닮아주었던 진짜 커요. 진짜 커요. 정말 커요. 진짜. 진짜 커요. 고마워. 시야? 시야가 뭐야? 시야가 뭐야? 지울 수 없는 상처만 내게 남기고 그 한마디로 나와 상관없는 행복을 꿈꾸는 너. 엄마 같아. 행복한 순간도 사랑의 고백도 날 설레게 한 그 향기 왜 먹을 수 없는지 넘어야 하는지 무너져야만 하는지 사랑은 봄비처럼 내 마음 적시고 지울 수 없는 추억들에게 남기고 잊으라는 그 한마디로 나와 상관없는 다른 꿈을 꾸고 기다린 겨울빛처럼 눈을 적시고 지울 수 없는 상처만 내게 남기고 떠난다는 그 한마디로 나와 상관없는 행복을 꿈꾸는 힘들게 보는 나의 하루에 짧은 입맞춤을 해주던 사람 언젠간 서로가 더 먼 곳을 보며 결국엔 헤어질 것을 알았지만 너의 안부를 묻는 사람들 나를 어렵게 만드는 얘기들 왜 슬픈 예감은 들린 적이 없나 널 잊겠다는 거짓말을 두고 돌아오긴 했지만 언제 오더라도 너만을 기다리고 싶어 다시 처음으로 모든 걸 되돌리고 싶어 이제는 어디로 나는 어디로 아직 너의 그 고백들을 써놨네 너를 닮은 주었던 장미꽃도 한 사람을 위한만 모두 잊겠다는 거짓말을 들고 돌아오긴 했지만 너의 눈물을 막는 사람들 나를 어렵게 왜 슬픈이라는 그린 적이 없나 너를 잊겠다는 거짓말로 돌아보고 싶지만 언제 오더라도 너만을 기다리고 싶어 다시 처음으로 모든 걸 되돌리고 싶어 이제는 어디로 나는 어디로 아직 너의 그 고백들은 서한데 너를 담아주었던 장미꽃도 한사람의 양반도 모두 잊겠다는 거짓말 돌아보긴 했지만 일보드라니 방탄소년단이 소셜 아티스트 부문을 수상한 후 해외 투어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이게 가지고가 아닌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뭐 체크가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좋아요. 아니야, 쟤 그렇게 못 나가게 세상 누구보다 내게 소중한 사람 널 사랑해 널 사랑해 이 말 너에게만 하고 싶어 네가 없이 나는 살 수 없어서 사랑 하나로만 살아가는 나에게 내 마지막 그날까지 사랑으로 남아주길 바래 그날까지 오늘이 지나면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아 그때 울지 말아요 시간이 지나서 우리 하나 되는 그날에 나와 함께한 그대다 한 사람 나에게 오직 한 사람 세상 누구보다 내게 소중한 사람 널 사랑해 널 사랑해 이 말 너에게만 하고 싶어 네가 없이 난 살 수 없어서 사랑 하나로만 살아가는 나에게 내 마지막 그날까지 사랑으로 남아주길 바래 그대만이 하나를 위해서 내게 남아있는 미련 모두 버려둔 내 사랑은 아직 너 하나만 원하는데 영원히 너를 지켜준다는 약속하면서만 살아가는 나에게 내 사랑은 단 한 사람 다시 태어나도 그대만은 사랑할게. 아, 손님 가시는 거 잠깐 봤고요. 이제 나 혼자 스크린 이어갈게요.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댈 지킬 테니 너의 봄은 항상 따뜻했어. 고단했던 나의 하루에 유일한 이유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아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네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햇살처럼 빛나고 있었지. 나를 보는 네 눈빛은 꿈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그 모든 순간을 눈부셨다. 불안했던 나의 고된 삶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와 날 웃게 해준 너.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아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날 숨은 미래지만 네 꿈속에 있는 지금 순간순간이 영원히 새로네. 갈게 바람이 좋은 날에 햇살 눈부신 밤밤이다 너에게로. 처음 내게 왔던 그날처럼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 가까이 오지 말라고.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사랑한다면 그때는 우리 이러지 말아요. 조금 덜 만나고 널 기대하며 많은 약속 안 필요해요. 다시 이별이 와도 서로 큰 아픔 없이 돌아설 수 있을 만큼 버려도 되는 가벼운 추억만 서로의 가슴에 만들기로 해요. 이제는 알아요. 너무 깊은 사랑은 오히려 슬픈 마지막을 가져온다는 걸 그대여 그대여 단번에 사랑은 우리가 하지 않게 우리 아픔이 없이 나보다도 행복해져 야만 해. 많은 시간이 흘러 서로가 지나도 지난 나를 사랑하며 그때도 이건 사랑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거죠. 고마워. 너무 깊은 사랑을 오히려 슬픈 마지막을 가져온다는 걸 그대여 빌게요. 다음번에 사랑을 우리가 하지 않길 우리 아픔이 없이 이젠 알아요. 영원할 줄 알았던 그대와의 사랑마저 날 속였다는 게 그보다 슬픈 건 나 없이 그대가 행복하게 지내 너는 나의 모습 내 마음을 하늘만은 알기를. 사랑은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껏 살아서 오늘이 지나서 그 사람 다시 볼 수 없게 되면 다시 볼 수 없게 되면 어쩌죠. 그 많은 인연에 왜 하필 우리 만나서 사랑하고 그대 먼저 떠나요. 우리가 만들고 시작하겠습니다. 라운드 스크린 54편 블랙스톤CC. 늘 곁에서 함께 하자마도 내 목숨처럼 한 그 약속도 해줄 수 없어서 난 지킬 수 없어서 미안하단 말도 해줄 수 없을 것 같다.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껏 살아서 오늘이 지나서 그 사람 다시 볼 수 없게 되면 다시 볼 수 없게 되면 어쩌죠. 미션힐즈 블랙스톤입니다. 우리 곁에서 함께 하자는 말도 내 목숨처럼 한 그 약속도 해줄 수 없어서 난 지킬 수 없어서 미안하단 말도 해줄 수 없을 것 같다. 사랑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신나고요. 열심히 잠깐 열심히 칠게요. 정말 고마워. 골프전 G2어고요. 화이트 팅 그라운드, 그린 약간 빠른, 컨시드 1.5, 멀리건 없이. 장난은 있으면 알겠어. 고마워. 시작하겠습니다. (1번) 옷 미션힐즈 블랙스톤인데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네요. Fairway. Ready. 맞바람이 심한데 유틸리티로 Bunker. Ready. 벙커 15m, 30m 스윙으로 하겠습니다. 볼 5cm 뒤를 바라보고 그대로 볼 쪽으로, 핀 쪽으로. Ready. 캐디 음성이 없어요. 이후는 캐디 음성이 없으니까 제가 그 흐르는 나이를 읽고 가겠습니다. Ready. Nice park. 첫 돌 무난하게 타. 이번 홀은 파5고요. 드라이버인데 이쪽 코스는 벙커가 많기 때문에 거리보단 방향 위주로 보겠습니다. 짱쌤이 오셨어요. Fairway. 세컨샷 떨어지는 지점에는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3번 우드로 페어웨이를 바라보겠습니다. 숲속의 파이터 23번째 추천 감사합니다. 뿜뿜뿜. Fairway. Ready. 146에 맞바람이나 뒷바람이 있기 때문에 유틸 24도예요. 24도로 지금 보면은 그린 앞쪽이 내리막이고 그린 뒤쪽이 오르막이기 때문에 좌측에 벙커가 있으니 그린을 3등분해서 중앙을 바라보겠습니다. 벙커. Ready. 19m고요. 한 25m 스윙으로 60도로. 어이야. 머리 쳤네요. 탑핑 쳤어요. 탑핑. 웬 방해야. 방해 아니에요. 저는 카카오TV 잘 모르잖아요. 회원님들이 용어도 알려주고 항상 배우면서 살아가는 거죠. 좋은 사람 일단 고마워. 찾고 Rough. ready. (125의 뒷바람) 7번 아연. Fairway. Ready. Receive. Ball. 안 신었어. Ready. 알았어. 냄새 난다고 안 하냐. 아, 축구 양말이 없어졌어. 아, 축구 양말도 없어지고. 아, 나 이거 닦아야 되는데. 축구 양말도 없어지고, 깜짝 양말도 없어지고, 어디로 갔나 모르겠네. Fairway. (160의) 160의 맞바람이니까 그래 170 정도 볼게요. Ready. Rough. Ready. 방금 내가 너무 빡치려고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네. 자, 이제 22m, 56도. Oh, let's see. Oh. 어떤 거? 딱 친다고 안 했고. 그러네. 타이밍이 좀 안 맞았어요. 그래서 힘이 한꺼번에 확 쓰였지 뭐예요. 자, 115의 뒷바람 8번 아연. Ready. Bunker. Ready. (15m) 한 25스윙을 할 거고요. 다 말해도 돼? 세 개 다. 어떠냐, 어떨 때는 돈이 좋고, 어떨 때는 꽃이 좋고, 어떨 때는 선물이 좋긴 해. 꽃이 좋을 때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꽃을 들고 내게 줄 때, 꽃과 선물, 이게 좋고, 돈이 좋을 때, 이렇게 뒷돈 챙겨줄 때 돈이 좋아. 아니, 뭘 몇 번 해먹었나 봐요. 왜 그래? 뭐 내가 풀뱀이야? 내가 풀뱀. Ready. 그냥 바로 갈게요. Ready. 자, 근데 뭐가 중요한데? 말해봐, 빨리. 나 갑자기 고등학교 때 고3 기억이 떠오르네. 고3 기억이 떠올라. 어떤 한 오빠가 있었어요. 그 오빠께서 엄청 나한테 막 얘기도 많이 걸고, 그때 연습장에서 나는 고3이었고 그분은 대학생이었어요. 그런데 맨날 내가 연습하면 뒤에서 맨날 얘기 걸어주고 맨날 놀고 밥 먹고 또 뭐 얘기하고 또 꼴찌고 놀고 이랬는데, 갑자기 이런 거예요. 편지를 하나 준 거야. 나에게 편지를 줬어. 지금 딱 그때 그 기분이야. 편지를 다 줬다? 근데 속으로 뭐야, 이 오빠 뭐야, 뭐야, 대학생 오빠가 왜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거 왜요? 뭐라고 얘기할게. 내가 그때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숙소에 언니 한 명이 있어. 그 언니가 막 땡땡 언니였는데, 이거 땡땡 언니 좀 갖다 줘. 내가 그렇다고 해서 그 대학생 오빠한테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야. 마음에 있었던 건 아니야. 근데 지금 딱 그런 느낌이네. 가나다라 마부사 오공아 마빠빠. 그러니까 그날 지금 여친하고 서커스를 가는데, 지금 썸을 타는 여친하고 서커스를 가는데 돈을 줄지, 꽃을 줘야 될지, 선물이 줘야 될지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오늘 나 이렇게 왜 이렇게 가르마가 여기가 숱이 없어 보이냐? 숱이 없어 보이냐? 저 숱 없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 그래서 그렇군. Ready. Birdie Jan, ready. 그치? 짱샤이님 뭔 말인지 알죠? 일단 호모 아빠빵 꽃을 너무 큰 꽃 말고, 그냥 걔 되게 이렇게 과한 큰 꽃 말고, 과한 큰 꽃은 이렇게 프로포즈 할 때나 주는 거니까, 서커스를 보러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조그만하게 약간 이렇게 손에 이렇게 핸드백 이렇게 메고 한 손에 이렇게 질 수 있는 그런 그냥 뭐 예를 들면 장미가 좋겠지. 장미는 말려도 막 냄새가 그지 나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막 안개꽃 많이 하지 말고 그냥 살짝만 이렇게 조그만하게. 아니면, 그치, 그날 서커스를 보고 데이트를 할 거니까 꽃을 들고 다니는 것도 그 여자한테는 좋겠다. Ready. Birdie Jan. 근데 중요한 거는 꽃만 주면 안 돼. 알겠지? MT가 신고당한다. 너 그러다가 완빠빵아, 너 4번째 신고당할 수 있어. 가만히. Ready. Lucy, Paul. 말의 맘. 꽃만 주면 안 돼. 일단 꽃과 선물 같이 줘야 돼. 자, 오니? 그럼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여자라면 꽃만 갖는 거는 좀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자, 완빵빵 힘내. 완빵빵을 위해서 하는 거야.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지금 오세요. 네. 힘내. 아, 저는 여기가 일터예요. 일터고 오늘 그 난방비 좀 아끼려고 자바라를 설치하려고 해요. 도둑놈. 그런 널 나는 사랑하니까 너무 모자라니까 그날 생각하며 눈물이 흘러 너무 무득한 사랑 그날 지키고 싶은 내 맘 항상 잊지 마. 지금 제가 잘 다니는 문구점이 하나 있어요. 거기가 이제 DC마트라는 곳인데, 거기 이제 제가 쿠팡으로 자바라를 알아보다가 저는 그거 설치를 못하니까 그쪽에 문의를 했더니 그 자바라 설치도 다 해주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쪽에 방이 난로를 떼는데 등유를 떼는데 등유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자바라로 이렇게 방을 가르려고 해요. 그거 오신다는 거예요. 자, 105m 8번 아이언이고요. 그리고 완반반 16살 차이 나는 썸녀와 이번 주말 서커스 데이트가 있다고? Ready. 안녕, 사장님. 여기랑 여기 지금 카카오TV 중인데요.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지금 여기 될까요? 여기. 근데 이거 쓸만 됐을게요. 아, 손님들이 이거 콧구멍이 안 좋아하네. 그러니까 뭔가 얘는 딱 다친 느낌이 들면 보이던데 자바라는 닫히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바라 디자인을 제가 고를 건데. 고르는 그러니까 나도 이거 또 나오고. 일단 나가도 이게 내일 바깥으로 한다고 해도 이거는 그냥 닫혀갖고 저쪽으로 몰고 여기 바깥에다 여기다가 닫혀. 네. 이거는 그냥 닫혀. 네. 여기까지.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저쪽까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만 열는 거죠. 그 뒤에 신경 쓰는 거 없나? 리엘리스 왔어? 나 자바라 설치하려고, 자바라. 리엘리스 25번째 추천 감사합니다. 뿜뿜뿜. 그 난로 저쪽 끝에 1번 방이 너무 커서 막 춥거든. 그래서 난방을 2개를 떼는데 그럴 필요가 없거든. 사실 꽁으로 노는 공간이 많아. 그래서 등유가 엄청 많이 들거든. 막 한번 틀면은 이틀도 못 가? 이틀 가나? 그래가지고 너무 비싸서. 뭐야? Ready. Concede. Double bogey. 알았어. 설명 안 해. 그래, 유튜브 보고 알아. 좋아요 좀 누르고. 다 했어요? 왜 안 돼요? 아니, 여기서 좀 약간 미팅 좀. 아니, 저거 좀 고르려고요. 일단 자바랑 디자인 좀 고르려고. 조금만 기다려요. 금방 올게요, 그러면. 바로 누를게요. 이따가 고르기로 했다. Ready. Bunker. Ready. 10m인데 한 20 정도, 60. Yeah. Ready. 어? 왜? 왜, 공이사님? 한근두구님, 26번째 추천 감사합니다. 뿜뿜뿜. 공이사님, 왜요? Ready. Bunker. Ready. 뭐야? KIW가 뭐예요? 저는 스크린 골프랑 필드 골프랑 거의 싱크로율 80%라고 생각하는 쪽이고요. 이제 언듈레이션, 오르막 내리막, 지형 차이가 있고 그리고 그린의 빠르기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필드에서 잘 치시는 분이 스크린을 못 친다라고 하는 건 처음에 게임을 많이 못 쳐서 그런데 어느 정도 게임을 치다 보면은 스크린과 필드는 되게 비슷해요. 왜 공이 갔니? 왜 심술이 났어? 말해봐. 왜 심통이 났어? 말해봐. 응? 왜 심통이 났어? 얘기해봐. 공이 갔니? 왜 심통이 났어? 왜 얘기해봐. 잘 얘기해봐. 알았어. 통닭 먹을까? Ready. Ready. Concede. 사장님, 이거 호빵 먹을래요? 괜찮아? 네, 이거 2개 배워놓을게요. 나는 3개 샀는데, 커피는 원두? 믹스 원두? 원두로 할게요. 나 그것도 되면은, 사실 내가 좀 뒷 보여주는 거 특수한데 먹이? 어떤 먹이? 자, 10번은 지금 현재 뽑아고요. 10번은 미션힐즈, 블랙스톤, 파포. 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네, 있어요. Ready. 감사합니다. Ready. 잠시만요. Ready. Hunger. Ready. 25. Ready. Ready. 앞으로는 손이 파킹할 소리입니다. Ready. Concede. Double bogey. 앞으로는 손이 파킹할 소리입니다. Ready. 가게 오실 거예요? 네? 가게에서 봐요? Ready. Ready. Fairway. Ready. Concede. Call. Ah, boy. 무슨 사장이에요, 보스야. Ready. Ready. Fairway. Ready. Fairway. Ready. 지금 72m 52도로 72m는 약 제가 팔에 왼팔 각이 아니 왼팔 위치가 한 10시 정도 갈게요. Ready. 10m 왼쪽 끝. Ready. Ready. Double bogey. 더블 보기 했네. Ready. Fairway. Ready. Rough. Ready. Ready. Fairway. Ready. Nice bird. Great play. Ready. Fairway. Ready. 감사합니다. ready. Nice shot. Birdie jam. 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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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birdie. Ready. What a shot! Ready. Let's see. Oh. 감사합니다. 지금 보디가 두 개지. Ready. Fairway. Ready. 아니야. Under. Ready. Ready. Let's see. Oh. 에이, 블루투스 날아갔네. 블루투스가 날아갔어요. Ready. Oh yeah. Rough. Ready. 아, 배고프다. 배고파요. 밥 먹어야겠네. 네, 고추 덮밥 있어요? 그거 하나만 주세요. 네, 감사해요. 양파 좀 주세요. 네. 알겠어요. 네. 근데 쿠폰 엄청 많이 주는데 쿠폰으로 사먹을 수가 있나,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Ready. Receive. Four. 어디 5개? 어디 5개? 마지막 소리네요. Ready.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쁘세요. 네, 카카오TV 하고 지금 이쪽으로 오시네요. 네. 가방 되게. 와, 짠,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커피는 믹스 원도 있어요. 몇 살이죠? 아버지가 다니는 거예요? 진짜? 와, 이게 호가야겠지, 오늘? 힘들어져. 아는 사람이 가면 힘들어져. 그니까 그 납작한 거 아니 한달 전에 지금 한달 전에 회 바꾸고 낮에다가 이거 하는데 이거 말하니까 알았어요. 어디지? 알아낼 거예요. 마지막 콜. Fairway. Ready. Birdie jam, ready. Ready. Nice birdie. 양분이 정해 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몇 개호가? 5개호가요. 본인들의 이름을 찾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버디 3개 마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 짱샤이님. 감사합니다. 지속페인. 아이스케어 쿠키 고마워요. 지진페이님 감사합니다. 뿜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지진페이님 땡큐. 일단은 지금 이제 제가 좀 늦은 점심인데 하품했어. 하품. 늦은 점심인데 고추덮밥. 왜 다 안 울었어. 일단은 우리 점심, 제가 늦은 점심 고추덮밥으로 먹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우리 현이들하고 함께 할게요. 알겠어. 1, 2, 1, 2, 3. 최재훈의 블루 로맨스. 지존페이님 쿠키 감사합니다. 내 뒤를 비우고 있냐? 나 좀 이따 올게. 모습이죠. 이제 점심. 근데 오늘 바빠다 그랬어. 아침에 바빠서. 무래야, 진짜 감사합니다. 와, 이거 엄청 많이 샀어. 엄청 많이 샀어. 식초를 많이 타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늦은 점심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고추덮밥. 신나서 28번째 감사합니다. 안녕.